57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은 신성 ENG, 매수가가 2630원의 비중 30%. 진단 부탁드립니다. 손절해야 하나요? 1년 보유 중입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신성 ENG 오늘 종가 25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1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시면은 최근에는 살짝 또 수익권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조금 밀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태양광 관련주로도 엮이고 최근에는 뭐 반도체 클린룸 이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실 때가 맞을까요? 어떻게 볼까요? 저는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일단은 신성인지가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사실상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용되는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과 매출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들은 사실상 저는 뭐 홀딩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랫동안 들고 계신 만큼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의 좀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 고점 자리 대비 지금 4등분선으로 잘라서 보면 딱 중심선에 놓여 있습니다.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세 전환을 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지금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하단 매물대가 더 강합니다. 그 얘기는 여기에 대한 가격 지지라인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나 신성ENG는 하반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하반기 실적 수주까지 이어진다라면 실적 개선세와 함께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좀 가져가면서 3,000원 자리를 좀 돌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좀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하실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본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더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니까요. 이왕이면 좀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3,000원 돌파 자리에서 3,300원 사이까지 흐름들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3,000원에서 3,300원 정도 구간대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